우리 도내에서는 이걸과 관련한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데가 이 홍천인데 네. 홍천에 가면 네. 이괄암, 네. 이괄바위라는 데가 있어요. 네. 검률리라고 하는 데에 이괄바위, 또 심지어 이괄산성이라는 곳도 있어요. 네. 그럼 이괄이 산성 짓고 거기서 왜 있었냐? 네. 이 인조반정 일어나기 전에 자기 군사들 그 저기 훈련시키느라고 네. 있었다. 네. 뭐 이런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화예요. 이건 설화인데 네. 자기 그 애첩을 하나 데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바둑 두다가 그 이 내기를 해서 그 애첩이 지면 그 벼랑이 몇십 미터 되거든요. 거기에서 이괄이 자기 애첩을 갖다가 그 소라고 해서 그 물웅덩이 쉽게 얘기해서 예. 그 밑에 물웅덩이에다가 집어던지고 그 산에서 집어던진과 동시에 뛰어내려가가지고 바다요? 그 애첩을